한지은과 이미래의 맞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 이거 빅매치예요. 네. 두 선수가 지금 다 단식이 괜찮은 예. 네, 이번 3 시즌입니다. 네, 이번엔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이미래가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1대0. 여자 단식 9점 승부. 두께를 노리는 자세죠. 거의 샤프트를 아주 길게 쓰면서. 아 이건 너무 얇게 맞은 예.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이민혜 선수 이거 많이 맞추고 싶어 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가게 되면 또 다음 흐름까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진 선수 뱅크샷 구사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공이 너무 커브가 많이 났습니다. 예. 회전은 다 살아 있어도 네. 갈 길이 멀죠. 일단 빨간 공의 두께 너무 네, 두껍게 부딪혔어요. 네, 지금 자세도 안 좋은데다가 충돌 계산까지 정확하게 해내야 되는 그런 배치예요. 차라리 3뱅크를 가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왼손으로 샷을 하거나 네. 이충복 선수의 코멘트가 도움이 됐을까요? 네. 3뱅크를 주문하지 않았을까? 어려운 자세에서 샷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2점이라는 또 그 메리트가 있고요. 얇게 맞거나 두껍게 맞거나 네. 네. 쉽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런 주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네,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이런 배치 나오면 뭐 그 무조건 세게 치고 보는 그런 플레이어들도 있어요. 예. 선수들 중엔 거의 없지만 그렇게 돼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변수 자체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거의 뭐 풀루크를 노리고 치는 거죠. 되돌리기죠. 아, 잘 쳤습니다. 역시 한지은 저력이 있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지은 선수가 참 침착함을 유지를 잘하는 선수예요. 뭐 살짝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봤다면 이제 김가영 선수와의 네, 경기에서 하노이에서 네, 그때 한번 좀 그런 게 보였다고나 할까요? 아. 이목적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네. 공이 좀 넉넉하게 떨어지면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데 그런 정확도가 있으면 붙어 있어도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붙어 있으면 정확도도 낮아집니다. 뒤돌리기 이미래. 네,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야.
이건 좀 아쉬운 장면이죠. 얇은 두께 놀이나요? 아, 두께는 맞았습니다. 코너에 딱만 안 들어가면 되는 공이죠. 네. 좋아요. 야, 이렇게 한지은 선수가 멋지게 득점 성공하면서 네. 2대 역전. 연을 정말 예리하게 노렸습니다. 아, 쓰리뱅크. 일단 빨간 공의 우측이 일단 맞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아하. 정면에 맞아버렸죠. 이민희 선수가 지금 네, 활로를 못 찾고 있는데 두 선수가 지금 네, 아주 팽팽한 그런 분위기네요. 3뱅크가 성공된다면 아주 큰 점수가 되겠죠. 오, 행운의 코스. 아, 네. 야, 이렇게 2점짜리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이거 좀. 아, 네. 황득희 선수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데요. 일단 이게 성공되면은 큰 점수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되는지 이제 봐야죠. 이제 빨간 공 우측을 얇게 노릴 것이냐. 네, 옆돌리길 가네요. 아, 연결시켜버리죠. 네. 아, 좋아요.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갑니다. 이미래 4대2. 오, 그리고 다음 공이 지금 또 뱅크샷. 예, 모여있습니다. 지금은 원뱅크 넣어치기로 지금 해결 가능한 배치입니다. 목적구들이 몰려 있어야 되는데 내공과 예. 일목적구가 모여 있으니까 이거는 쓰리뱅크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원뱅크 넣어치기예요. 아, 당점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네. 아, 여기서 큐미스가 나옵니다. 네. 이민혜 선수의 구상은 역회전으로 넣어쳐서 지금 왼쪽에 있는 장쿠션을 향해 가는 그런 지금 시도를 했어요. 직접 3로 단쿠션 맞고 흰공 가게 하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네, 그런 각으로 본 거죠. 다시 공격권을 한지은에게. 네, 장장 단놀이죠. 아, 노란 공이 길을 야 꼬막힙니다. 조금은 노란 공 두께를 두껍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노란 공이 빨간 공의 왼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잡으면 내기라고 또 한번 교차점이 한 번 더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횡단을 시도할 수 있는 배치죠. 어, 잘 갑니다. 예. 네. 아, 이번엔 들어갔어요. 5대 2. 이민혜 넉 점 남았습니다. 뒤돌리기. 아, 공에 좀 브레이크가 덜 걸린 것 같아요. 네.
좀더 강렬하게 끊어치는 게 필요했었는데 하단을 좀 많이 좀 쓰려고 한것 같은데 지금은 하단인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끊어치는 타격으로 각도를 맞추는 게좀더 괜찮았다.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수비는 역시 견고합니다. 한지은 선수가 풀어내기 어려운 공을 지금 주고 들어오는데요. 한지은 선수가 원에서 투 진행시킬 때 백스핀이 좀 살아서 가게 예. 그렇게 하면서 더블 레지 횡단을 노렸는데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네요.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백스핀이 먹을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약간 더 두껍게 맞추면서 샷을 했더라면 원하는 그림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했죠. 앞돌리기. 네. 야. 계속되는 난구를 한지은 선수는 또 해결해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서 앞돌리기가 들어가면 다음 공이 괜찮고요. 안 들어갔을 땐좀 방어가 될수 있는 그런 샷 선택이죠. 흰 공 위치 너무 좋거든요. 득점되면 칠 공이 거의 나온단 말이죠. 네, 벤치 타임. 지금은 벤치 타임은 또 여기서 오늘 또 황득기 선수가 또 2세대 한진 선수에게 아주 기막힌 그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네, 지금 쓰리뱅크를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리버스로. 지금 충분히 주문할 수 있어요. 뒤돌리기 대회전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장 빨간 공을 향해 가는데 빨간 공이 비껴맞아도 가능하고 걸려도 가능한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어허. 공략을 했어요. 지금은 충분히 확률이 있는 그런 선택이었죠. 여기서 오른쪽 회전이기 때문에 원쿠션에 갈땐 역회전이죠. 예. 그렇다면 저 위치가 늘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당구대는 여길 쳐야 되고 어떤 당구대는 여길 쳐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회전과 역회전은 차이가 그렇게 큰 거죠. 앞돌리기. 빠질 틈안 보이죠? 자, 2미래 다시 네.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6대2. 차곡차곡 점수 쌓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일단 이민혜 선수가 한지은 선수에게 공을 거의 보여주질 않아요, 지금. 예. 지금은 대회전도 있지만 굳이 대회전 갈 필요는 없는 그런 배치인데요. 옆돌리기 가요. 네. 한점더 추가했습니다. 7대2. 근데 이런 옆돌리기는 여기 쓰리 쿠션도 있고 옆돌리기를 바짝 돌려서 대회전도 있어요. 예. 그런데 대회전이 더 빠질 때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느낌은 없죠. 리버스 놀이죠. 이번에도 힘 조절이 되면 또안 들어가면 또칠게 없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맞춰버리면 할말 없는 거죠. 아우. 지금은 득점도 지금 리버스가 가장 지금 이 중복 주장이 아주 흐뭇한 그러네요. 매치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네. 장장단으로 바로 네, 꽂아넣겠다죠. 완벽합니다. 장단 네, 들어갔어요. 경기 종료. 잘 쳤습니다. 자, 정말 중요했던 두 팀의 맞대결. 결국에는 하이오미러스가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추가합니다. 네, 오늘 경기 아주 하이오니조테이가 중요했고, 승점 3점을 고스란히 다 챙겼다라는 게또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팀에 워낙 젊은 에너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3라운드에서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승 경쟁 혹은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번 경기였는데, 아, 이렇게 하이원 리조트가 승리하면서 이번 라운드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팔에 전율이 돋는 그런 정확한 샷, 예. 자신감이 있었어요. 일단 회전 다 살렸고. 세트 스코어 4대2. 물론 럭키 포인트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민혜 선수가 그 남은 경기 과정에서 그말 그대로 본인의 전매 특허 그 수비 그렇죠. 당구를 한번 보여주면서 순변한 게 아니라 들어갔을 땐 포지션이고 예. 안 들어갔을 땐 수비가 되는 그런 뭐 전형적인 기본 전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원 위너스가 세트 스코어 4대 2로 승리하면서 이번 라운드 우승 경쟁을 향한 아주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기게 됐습니다.